저희 홍석천 이원일 채널 첫 마라샹궈입니다. 우리가 그 많은 메뉴를 했는데. 네. 와. 와. 오. 우리 이거 방송을 조금만 이따 내면 안 될까요? 왜요? 그 사이에 내가 몇 번 더 보게요. 아이씨. 성철 형이 슬프면 비가 온다는 전설이 있어요. 마음이 슬퍼요. 왜 슬퍼요? 나이 먹어봐요. 하루하루 계속 뭐 업다운 업다운. 요즘 살짝 갱년기 오죠? 살짝이 아니라 확실히 왔다니까. 아, 확실히 왔어요? 어때요? 하루가? 일어나고 싶지 않아요. 조용히 네. 집에 있고 싶어요. 전화 오는 것도 다 귀찮고. 방금 전까지 휴대폰 잡고 계시던 분이. 나 다라다다. 아 이런 거군요. 다라다다다라라. 오늘은 주선을 맞지 마. 신천을 찌끄러보도록 찌끄러보겠습니다. 화이팅! 오늘은 이제 그래서 연대 쪽으로 가느냐 이대 쪽으로 가느냐, 여자들이 많은 쪽으로 가느냐 남자들과 섞여 있는 쪽으로 가느냐. 그걸 뭘 물어봐요? 남자들이 많은 쪽으로 가야죠. 이대 앞은 다음번에 오는 걸로? 아니요 절대 오지 말기로. 한 번은 와줘요. 너 이대 나온 여사야? 나 연대 좋아하는 남사야. 연대로 갑시다. 네, 연대 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네 여러 군데로 가야지. 아 여러 군데. 헤어스타일 너무 세련이다. 안녕. 니네 왜 이렇게 멋있니? 아니 되게 멋쟁이다 둘 다. 맨날 이렇게 멋있게 입고 다녀. 그래? 너도 만만치 않아 지금. 두 분 다 한국어를 구사하시는 분들이죠? 한국 사람이잖아요. 아, 미국에서 왔어요. 아 미국에서 왔어요? 거 봐요. 미국 어디예요? 아, 시애틀 워싱턴. 시애틀 시애틀. 아니 웬일로 그러면 서울에 있는 거예요 지금? 유학생으로. 연세대학교? 교환학생. 근데 한국에는 왜 교환학생 하러 온 거예요? 한국 키가 있는데 그건 많이 경험이 없어서요. 한국 와보니까 어때요? 되게 재밌었어요. 미국이 재밌어? 한국이 재밌어? 이 나이는 한국이 더 재밌어. 아, 이 나이는. 그러니까 이 나이엔 한국이 재밌어요? 네. 이 나이 돼봐요? 한국이 최고예요. 이 연대 쪽에 많이 다녔을 거 아니에요. 맛있는 집 추천해 줄 만한 데 있을까요? 그 소스 이름이 뭐라고요? 휴대폰으로 검색을 해야 돼. 음식을 좋아해? 어떤 거? 날아가질 않아. 줘봐요. 보통 어 잘하네. 어 잘하네. 사람 불러도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소신 있어. 소신 있어? 네, 되게 매워요. 아, 매워요? 네. 매운 거 좋죠. 매운 거 좋죠. 아, 오늘 점심은 뭐 먹었어요? 아, 마더인러. 아, 요쪽에 가면은 장모님 베이글이라고 있어요. 근데 혹시 여기 그 저기 파출소 있잖아요. 파출소 이렇게 꺾어지면은 왼쪽에 비밀 베이커리라고 있어요. 빨리 들어가 봐요. 내가 하는 데예요. 아, 진짜? 어, 내가 사장님이에요. 누군지 알죠? 난 누군지 몰라 지금. 형 옆에 붙어다니는 똘마니야. 인지 알아요. 비밀 베이커. 그냥 페이머스 셰프야. 몰라도 돼요. 난 고든 램즈는 아니니까. 네. 인터뷰 감사해요. 아 비오는 신촌은 사람이 너무 없어요. 촬영 취소하고 집에 가요. 저 집에서 좀 갱년기를 즐겨보려고요. 이러다가 잘생긴 연대 학생 그때부터 시작이죠. 어, 아유, 피한다. 일로 와, 사진 찍고 가. 연대생들을 발견을 했네요. 결국에는. 미안한데, 자리를 좀 바꿀까요? 네.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네, 자리를 바꿔야지. 네. 아, 근데 너무 없었네요. 아, 연대 대학원이시라고 했는데, 몇 년째? 아, 아 예. 네. 어, 자. 아, 우산을. 어. 몇 년째 연구 중입니까? 여기 신촌에서. 저는 4년 됐고요. 네, 석사라서 2년. 오늘 화장이 굉장히 잘 됐네. 대학원생은 좀 여유가 있나 봐. 졸업을 앞두고 있어요. 어, 잠깐만. 졸업을 앞두고 있다라는 거는 논문 통과가 된 거예요? 네, 거의 다. 교수님한테 한 마지막 부탁 말씀. 마지막까지 이쁘게 봐주시면. 아직 뭐 박사 논문은 통과가 안 됐나 봐요. 저는 아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연대 대학원생들이 즐겨 먹는 메뉴는 뭔가요? 김치찌개 많이 먹죠. 그러면 우리한테 추천을 만약에 하나 한다. 다발. 예, 네, 여름 다발? 네. 아, 진짜 이렇게 김치를 다발로 넣어줘요? 네, 이렇게 폭이 이렇게 짜로. 아. 저 김삼보 저기도 줄 서 있더라고요. 바로 왔어요. 아 그래요? 아 김삼보. 여자친구 있습니까? 저 와이프 있습니다. 석천이 형 인터뷰 그만 할까요? 네. 저기 지금 저 과자 먹는다, 과자 먹는다. 어, 남자 있다. 얘 의대인 것 같아. 스승님! 어, 미래 스승님! 연대, 의대 둘 다? 아, 네. 나중에 무슨 과 갈 거예요? 아, 아직 학생이라서 잘. 그래도 돈 되는 과 가는 게 요즘에 유행 아닙니까? 그거 혹시 과를 성적순으로 잘라요? 아무래도 지원을 하면 성적순으로. 어떻게 희망적인가요? 막 부근하진 않은데. 아, 부근하진 근데 되게 잘생겼다, 너. 아, 감사합니다. 눈, 코, 입이 너의 눈, 코.
내가 아까 저기서 아까 얘기했죠. 만약에 연대 잘생긴 남자애들 왔는데 신나시면은 혼낸다 그랬죠. 주사 맞아요. 짜요. 아 근데 여자친구? 아 없습니다. 있어 여긴. 아 네. 아... 아, 왜 실망을? 그럼 내 입장에서. 형 입장이 있는데. 열쇠 몇 개면 돼? 열쇠요? 네. 형 얘네들은 열쇠 세대가 아니야. 우리 때는 열쇠 세 개 뭐 이랬거든. 아. 자동차, 집, 병원. 아. 개원할 때 연락해요. 아 알겠습니다. 신촌에 맛있는데 줄도 서. 신촌을 대표할 만해 그런 네, 집들. 체인점인지 모르겠는데 어. 담산이라고. 아. 담산? 얼마 전에 줄 서서 먹었는데. 뭐 파는데요? 등갈비. 등갈비 괜찮다. 저기 동룡가요? 아 예 동룡입니다. 아. 어 근데 술을 되게 좋아하나 봐요. 한 5시까지 술 마시고. 얼굴이 술톤이야 이 사람은 보니까. 그렇게 해서도 공부가 돼요? 아직은 예과라서 아, 아직은 예과라. 지금 그리고 간이 한창 좋을 때예요. 간이 있다만 할 때야. 잠깐만요. 여기서 내가 반에서 1등 한 뭐 놓쳐본 적 있나요? 아니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아. 이렇게 좋은 적 없어. 아. 잠깐만요. 우리 지 매니저 고등학교 때 1등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아 솔직해서 좋다. 제가 과를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쪽은 간이 우선이니까 이쪽은 내과. 소아과, 항문외과. 나 치질 걸리면 여기 가야 돼. 쌤! 진짜 짓궂다. 휴대폰 줘봐. 휴대폰 줘봐. 야, 얘 헛기수 떨어져. 연대 앞에 왔는데 철길 보이는 게 이제 연대 앞을 상징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전에 여기 독수리다방. 독수리다방은 독수리다방인데 원래 요 대학약국 뒤에 저 건물 있잖아요. 저 집이 어떤 집으로 바뀌느냐가 외식업의 판도를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요즘 그만큼 마라탕이 핫하다라는 거고 저 자리가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둘둘 치킨 자리였습니다. 와우.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그 치킨집들이랑 호프집들이 전성기를 누리던 시기. 야. 근데 저희 지금 연인분들께서 가던 길을 저 멈추시고 아, 빨리 와요. 빨리 와요. 비 오는 날은 네. 우산을 들고 있으면 생각나는 남자가 있잖아요. 아니 무슨 과입니까? 얘는 화공이에요. 저도. 둘이 CC.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남자친구? 저는 저만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들어주는 걸 좋아해요? 조금. 여자친구가 자잘자잘자잘자잘 막 이렇게 떠들면 속으로 어떤 생각합니까? 딴 생각한다, 첫 번째. 이. 귀엽다. 어? 귀엽다. 귀엽다. 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할 거라고. 자, 본인이 원하는 진로는? 아, 저 아예 다른 쪽이요. 뭐예요? 예능 PD. 예비 예능 PD님으로서 홍석천 의원님. 어디에다가 좀 더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아, 진짜 열뻗치네. 이래도 나를 선택을 안 한다고? 야. 아니, 왜 의원이래요? 홍석천의 예능감이 대단한데 아직 살아있는데. 이미 돈을 많이 버시지 않으세요? 이미 많이 벌었다. 그만 벌어라. 석천아, 그만 벌어라. 자, 둘이 얼마나 됐습니까? 500이? 어머. 아니, 그럼 남자친구는 뭐 군대 가나요, 안 가나요?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는 뭐예요? 여자예요. 형, 얘 예능 PD 해야겠다. 이 예능감은 미친 겁니다. 형, 뭐 먹고 싶어요? 라멘? 라멘! 가마마루이라고. 가마마루이. 연대와 홍대 쪽에는 맛있는 일본 라멘집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대학생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 우리 사진 하나 찍을까요? 하나 둘. 나중에 PD님 되면은 그 사진 꼭 들고 있어야 돼, 알았죠? 헤어지면 블러 처리해요, 알았죠? 연대다! 일로 와봐요, 연대. 맛집 하나만 추천해줘봐요. 마라샹궈가 되게 유명한 집이 있어요. 미도 매운 향솥이라고 있는데. 미도 매운 향솥. 매운 향솥. 네,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인가? 프랜차이즈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마라샹궈 좋아해요? 마라 너무 좋아해. 네. 나를 유혹하지 마라 말이야. 마라 쪽으로 가서 하나 나왔으니까. 여기 부근은 아닌데요. 네. 멘팅이라고. 멘팅. 네. 멘팅. 짜장 짬뽕보다는 그 디쉬 메뉴가 상당히 맛있어요. 요리집 다니기가 쉽지 않을 텐데. 나이가 몇이에요? 저요?
20살입니다. 대기업 부장님이 점심시간에 야 오늘 빼갈이랑 같이 먹게 양장피라도 시켜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멘팅 받고 하나 더. 저 중식당인데요. 저 미안한데 화교세요? 어, 네 맞아요. 와 나 큰일 났다. 오 작두 떴어? 아, 점집 빨리 해야 되겠어. 오, 내가 중식당인데 어디? 어, 여기를 쭉 가시면 완사이라고 있는데요. 짬뽕이 맛있어요. DC 쪽으로 가면 안 되나요? DC는 멘팅. 아 멘팅. 안녕 사진 찍을까? 자 그냥 보낼 수 없죠. 맛집 빨리. 맛집 빨리 만만 테이블이라고 뭐 팔아요? 베트남 분이 요리하세요. 오, 오 맛있겠다. 연대생이에요? 아니요 저는 여기서 가게 하고 있어요. 태어샤 손님으로서 제가 정말 갈 수 없는 곳 헤어샵을 운영하고 계신다. 어 이름이 뭐예요 헤어샵? 살롱드 조각. 살롱드 조각. 조각. 원래 기능 있잖아 이게. 평생 먹고 살아요. 평생 가는 거. 여기 기능 하나 있잖아요. 개이 기능이라고. 아유 미워 죽겠어. 네, 이걸로 평생 먹고 삽니다. 예. 국물이 많네 이 동네. 스스로 나온다. 근데 겹치는 집이 거의 없어요. 각자 입맛이 다 있어. 그리고 신촌이 그만큼 음식점이 많아요. 자 연대생들 맛집 추천 하나씩 추천. 아 밥은 먹었어라는 데가 있어요? 뭐 팔아요? 또 자 옆에 대포 찜닭. 어머 선배 후배들인가 봐. 어, 아 쟤네도 그래 최대야. 일로 와봐요 빨리 둘이. 최대생들이 되게 잘생긴 친구들 많거든. 많아요. 네. 네. 옆은 어떤가요? 어? 옆에는 어때요? 어 컷? 저 말고 많아요 잘생긴 애들. 떠오르는 친구 있습니까 혹시? 농구부 친구 있는데 이민서라고. 잘생겼어요? 제 차은우예요 차은우. 농구부 친구인데 잘생겼어요. 파스타 좋아요. 아 엄청 좋아. 아 네, 한번 봐봐. 얘 농구한다고? 야, 야 남자가 봐도 잘생겼다 얘는. 어 민서 군한테 네. 언제 한번 밥 먹자고 안부 좀 전해줘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DM을 보내놔야겠네. 네, 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나 그냥 히히히 했어. 미쳤나봐 여기다 이민서 선수한테 히히히라고 보낸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급한 마음에 민서군 미안해요. 그러면 네네네. 민서랑 나랑 같이 가서 밥 먹을 만한 데가 어디 있어요? 마녀주방? 마녀주방? 분위기가 네. 약간 어두컴컴하고 로맨틱해가지고 로맨틱하고 좋지 않을까. 민서한테 꼭 전해줘요? 네? 그래서요 어디 가자는 거예요? 이제 못 견디겠어요. 추워요. 우리 그러면은 어차피 겹치는 데가 없으니까 형 한 군데 나 한 군데 하나 둘 셋 말았던 거. 아, 난 형이 향이 약하니까 난 마라를 좋아하는지 몰랐어. 그러니까 잘 먹죠. 둔해서 먹는 거구나. 그렇죠. 저 센 거 먹거든요. 고소 막 이빨에 들어간 거. 마라샹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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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어, 가자! 고! 미도! 미도! 어디야? 이건가? 마라샹궈 이거다, 이거다. 여기다. 근데 여기 약간 그거 같아요. 아 본토다. 오 여기 쯔란 소고기 볶음 이런 거 있다. 와 여기 제대로 겠는데? 오늘은 여기서 먹나요? 아우 안에서 먹읍시다. 빈자리 많은데. 그럴까요? 나이 들어서 뭐한 짓이에요 이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석천 씨랑 저랑 저희 유튜브 촬영 중인데 저희도 먹는 것만 찍어도 되나요? 아, 감사합니다. 성공. 형. 렛츠고. 아우 따뜻해. 엉아. 저희 석천 형님께서는 보석함 관리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시키고 음식이 나오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라 샹궈 골라서 할 거고요. 쯔란 소고기 볶음, 탕수 가지튀김, 계란 볶음밥. 마라 샹궈 요즘 워낙 이제 한국 분들도 많이 아시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청경채, 푸주 마니. 포도부도 많이 칼로리 오늘은 소고기 위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 힘줄 천엽 들어가면 맛있고요. 소고기 양고기 자 안 먹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자 저희 매운 거 단계 고르면 되죠? 네. 3단계 정도만 할까요? 55,000원. 네? 55,000원이요? 처음 보는 숫자예요? 마라탕 집에서? 네. 자 우선은 음식이 나오기 전에 제가 아씨 백주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날씨 추우니까 그냥 몸을 화끈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맥주들 있잖아요. 고량주를 타서 먹는 게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폭탄주예요. 파인애플 폭탄주라고. 와
너무 파인애플 맥주. 느껴져요? 짜르르하죠. 빨리 좋아요. 마라샹궈. 마라샹궈. 네. 오. 오, 이 뭐야? 저희 홍석천 이원일 채널 첫 마라샹궈입니다. 아시겠지만 샹궈, 샹자가 향기할 때, 향자, 과자가 이거를 볶는 솥 이름을 과. 마라 볶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푸주, 푸주, 푸주 많이 넣었어요. 네, 형 스타일 알고. 아, 이 맛을. 와. 왕짱 왕짱 왕성낭 맛있다. 잘한다. 다 그냥 마라 소스 넣어서 볶으면 될 것 같지만 촉촉하게 간이 싹 빼게 볶는 게 기술이에요. 옆자리를 너무 걱정하는 거야. 네. 와. 형 오늘 이 마라샹궈 이거 시킨 거 재료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배달비까지 23,800원. 오늘 이 재료값만 55,000원이에요. 뭘 했길래? 양고기랑 소고기를 아~ 동시에 넣었거든요. 보면 알겠지만 제가 여기다가 천엽, 아니 힘줄, 후주, 양 이렇게 해가지고. 아, 기분 좋게. 어머. 아~ 우리나라 외식 산업에 마라라는 향기가 들어와서 참 풍성해진 것 같아요. 우리도 자, 양꼬치 양념에다 볶은 소고기예요. 아우, 싸해. 우와. 양꼬치를 풀어 헤쳐서 단짠 볶음을 했어. 퀄리티가 미쳤다. 와. 와. 향이 나는 재료들을 많이 쓰면 그냥 맛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양 잘 따졌어야 되잖아요. 내가 먹은 쯔란 들어가 있는 소고기 볶음 중에 밸런스가 제일 좋은 집이었어요. 오! 다시 상식이야? 와. 퀄리티가 미쳤다. 와. 와. 제가 좀 시켜요. 사람들이 다 이거에다가 꿔바로우 시키는데 네. 꿔바로우는 홈쇼핑에서 시켜 먹어야 돼요. 우리 거요. 나 2023년 탕수가지 중에 1등. 코팅 시키는 게 기술이잖아요. 약간 이게 설탕 달달하게 해가지고 그렇죠. 고추기름에다가 케첩 조금 넣어가지고 안에서 계속 소리 나잖아요. 물엿이랑 설탕 넣어가지고 어떻게 볶느냐에 따라가지고 얘가 튀김옷이 살아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나거든요. 튀김옷은 살아있는데 소스는 이미 튀김옷이 쭉 흡수 다 했어요. 볶음밥. 야, 그리고 이 집은요 저희 쇠숟가락이거든요. 보세요. 볶음밥은 요렇게 떨어져야 돼. 하나하나 코팅 다 됐잖아요. 이거 얼마나 먹지를 하셨어. 우와. 그렇게 잘 먹으면 아들 낳는 거예요? 뚱뚱하게 낳았어. 어, 뭐예요? 꼬바로 안 시켰는데? 어머. 어? 꼬바로 장가는 사람들인데. 아유. 어? 형이 생각하는 꼬바로의 제일 큰 주안점은 뭐가 있을까요? 튀김 옷이 얼마나 바삭하고, 그 안에는 부드럽고. 먹을 때 호떡 같아. 호떡에 고기가 들어가면 이 맛일 것 같아요. 소리 한번 다시 들려드릴게요. 호떡 사운드. 이 집은 약간 정통파 아이가 한국식으로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니에요. 이 집 프랜차이즈 안 하나? 여기까지 오는 집
마라탕, 마라샹궈치 다 체인점이었는데 이 집만 체인점이 아니에요. 우리 이거 방송을 조금만 이따 내면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뭐 1월 말이나 2월 초나 이렇게 내면 안 될까요? 왜요? 그 사이에 내가 몇 번 더 오게요. 아이씨. 가지도 너무 맛있고. 저희 더 못 먹어요. 다 못 먹어. 아, 어떡해. 감사합니다. 여기는 우리가 시킨 거, 여기는 서비스 메뉴. 와, 이거 남들이 보면은 우리 뭐 미친놈들. 아, 내가 크림새우 단지 되게 싫어하거든. 근데 이 집은 와, 수김을 잘하니까 그 다음 스텝은 막 따라오네요. 석천이 형 오셔가지고 음식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신 게 있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맛의 밸런스가 너무 좋다 이제. 그래서 저 셰프님을 어떻게 납치를 해갈까요? 셰프님 고향이 어디세요? 성산. 누가 사장님이신 거예요? 사장 따로 있어? 그런 사장 버리고 나한테 와요. 아, 난 가게 안 하려고 했는데 가게 하고 싶다.